아이돌인 신입사원이 들어온 거야. 근데 그때부터 썸남이 나한테 완전 잘해주는 거 있지? 아, 진짜? 야, 너 좋아하는 거야? 그냥 불쌍하대. 확 불쌍해졌대 그냥. 야, 그건 썸이 아니야. 진짜 썸남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오히려 나한테 더 차갑게 대하지. 그치, 오징어 취급하지? 아니,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들켜버릴까봐. 오, 들키지 않게 때리고 싶다 그냥. 아우. 그래서 말인데 얼마 전 우리 회사에 신입사원 들어왔었거든. 신입사원 씨 빨리 와봐요. 어리버리 신입사원 씨, 그 얘기 들었어요? 어떤 얘기야? 오늘 우리 부서에 여자 직원 새로 온대요. 나 그 여자 직원 오면 둘이 손잡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그 요 앞에 공주님들만 가는 디저트 카페에서 티라미슈 먹으면서 막 조잘조잘 수다도 떨 거예요. 신난다. 너무 둘만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 질투할 거예요. 어우, 뭐예요, 유치하게 질투를 하긴. 호레비레요. 하지 마요. 메롱메롱. 호레비레요. 놀리지 마요. 메롱메롱. 놀리지 마요. 메롱. 놀리지 마요. 선배님. 어? 이슬처럼 맑고 투명한 천이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반가워요. 네. 이슬양, 우리 부서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해요. 이슬양이 모르는 게 있으면 나에게 모두 물어보도록 하라고요. 선배님. 네. 이슬이는 회사 생활이 처음이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아, 모르는 게 당연해요. 나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고된 하루의 연속이었지요. 선배님, 하지만... 식사는 어디서 하세요? 아, 식사는 그 업무 끝나고 나서 가까운데 그냥 식사는 회사... 군의 식당 좌 앞에 보면 있는데 나물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맛은 별로 없어. 네. 어. 아, 선배님, 근데 복사기는 어디 있어요? 아, 복사기는 잠시 후에... 복사기는 저 앞에 있는데 안 나오면 이렇게 발로 두 번 차면 된답니다. 이건 나의 노하우. 선배님, 어? 신입사원 교육은 내가 시킬 테니까 가서 일하세요. 쭈뼛쭈뼛. 나도 마침 바쁠 참이었어요. 응, 해요, 읽어요. 그래요, 이슬씨 자리는 이쪽이에요. 네. 자, 아, 이게 오늘 해야 될 일인데요. 이야, 이슬씨가 워드를 정말 잘 치네요. 감사합니다. 나도 워드를 좀 잘 쳐서. 그래요. 예. 아, 선배님. 어. 저희 같이 팀 된 기념으로 셀카 같이 찍을까요? 아, 셀카 좀 부끄러운데. 어, 같이 찍어요. 같이 찍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아, 그럼 선배. 응? 같이 찍어요. 우리 같이 팀이잖아요. 아, 그럴까요? 예, 네, 일로와요. 둘이 찍고 싶은데. 자. 자, 카메라 보고. 자, 포즈 취해요. 하나, 둘. 자. 이쁘다. 더 이쁘다. 풋풋해. 풋풋함에 완숙미까지 있어. 이럴 수가. 뭐예요? 둘이 사귀는 거예요? 어? 둘이 썸 타는 거죠? 에? 우리가? 아, 진짜.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정말. 아, 진짜. 어리버리 신입사원 씨,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유. 내가 뭐려? 아, 이쁜 여자 들어오니까 그냥 희죽희죽. 여자에 환장한 사람처럼. 아, 질투나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에 환장한 사람 같다고요. 그 말 말고요. 아, 질투난다고. 아, 아, 네, 뭐라는 거야? 아, 이슬이랑 같이 가요! 사장님! 아, 사장님! 남부장! 예! 지금 조금 전에 그녀가 한 얘기 들었어요? 아, 예, 들었습니다. 여자만 보면 환장... 그거 말고! 그녀가 나한테 질투난대. 뭐라고요? 그녀가 질투난대요. 여러분 들었어요? 그녀가 질투난대요! 여러분 들었어요? 그녀가 나한테 질투를 느끼고 있다고요. 뭐? 뭐지? 야, 썸남 실성했냐? 참나. 야, 우리 부서에도 신입사원 뽑았거든. 진호 씨,
진우 씨, 그 얘기 들었어요? 아니, 우리 부서에 그 여자 신입사원 들어온대요. 알아. 어머머머, 어머, 이 남자 좀 봐. 지금 여자 신입사원 들어온다고 지금 웃는 거예요? 어머, 웃겨. 나랑 있을 때는 맨날 똥 씹은 표정이더니. 그땐 실제로 똥내가 났어. 뭐라는 거야, 진짜. 하여튼 이 어린 거 그냥 어린 거 먹고 그냥 이 싸가지 없이 굴면은 그냥 아주 머리채를 그냥 다 뽑아먹어가지고 그냥 아주 코를 쥐어 뜯어버려야 돼 그냥. 뭐 말투가 무슨 새끼뱀 고양이 같아. 무슨 뭐요? 아니 도덕 선생님이 되려고 했던 나로서는 상당히 듣기가 껄끄럽네. 뭐라는 거야 진짜. 오 진짜. 안녕하십니까, 영업 이 팀에 새로 들어온 이세영입니다. 아니 신입사원을 뽑은 거야 아니면 신인 개그맨을 뽑은 거야? 예? 아니 회사가 왜 저런 스타일을 지향하지 이렇게? 아 일해 바로 일해 바로. 신입사원? 예. 내가 신입사원 들어와서 싸가지 없이 굴면은 내가 홍꾸녕을 내려고 했는데 자기는 착한 거 같네. 아니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뭐가 착해 다는 거야 도대체? 원래 착한 상이에요 이런 상이. 아닙니다 선배님. 오 근데 선배님 이렇게 보니까 걸스데이 해리 닮으셨습니다. 오! 걸스데이도 해리야? 자기가 또 해리 닮았어. 선배님 완전 똑 닮았어요. 자기 완전 귀염장이야. 야, 뉴또라이가 왔구나, 뉴또라이가. 뭐라는 거야, 진짜. 둘이 옷 쇼핑을 어디서 하는 거야, 도대체. 뭐야? 아니, 취향... 양말을 왜 그런 걸? 뭐야? 절에서 세볐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어? 뭐 절에서? 아니, 빨리 이래, 아 진짜. 아, 신입, 아니, 일로 와봐. 예. 갖고, 이거 다 복사해봐 이거 좀. 아,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잠깐만, 선배님 지금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가슴 반지. 아, 웬일이야? 어머, 내 가슴만 보는 줄 알았더니 신입사원 가슴까지. 어머, 이거 변태 아니야 진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이게? 아니 단체 역가장한테 뭘 봤다는 거야 지금? 어머 야 울지 마. 아니, 울지 마. 남자란 족속들이 이래. 조물주가 남자는 이딴 식으로 만들었어. 조물주가 너네 너무 대충 만들었다 진짜. 뭐야 진짜. 울지 마 울지 마. 내가 휴지 가지고 올게. 무슨 상황이야? 왜 이럴까 얘가? 아 왜 그래 왜? 가슴 안 맞다니까 나? 선배님 저 너무 힘들어요. 아니 왜? 왜 힘든데? 아니 나래 선배 때문에 힘들어요. 아 저 박나래 왜? 아니 키는 스모프 반바지만 한 게 얼굴은 더럽게 못생겨가지고 저한테 막 닮았다고 악담을 하지 않나. 입에서 담배 쩐내나고 진짜 짜증나 죽겠어요. 야 신혜 너 안 되겠다. 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선배 욕을 해? 어? 어디서 그렇게 배웠어? 아 잠깐만, 아니 왜 갑자기 나래 선배 편을 드세요? 둘이 사귀는 거 맞죠? 뭐라고? 대박 짱나. 아 뭐야? 왜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왜? 둘이 사귀는 거 맞죠? 어머 진호 씨 신입사원한테 나랑 사귄다고 그랬어요? 개똥 같은 소리 하는데. 사대연애 맞네. 어머 얘는 똥을 싸네 진짜. 어머 진짜 진호 씨가 헌증이네. 나도 맞아 내 가슴을 봐. 오 진짜. 아니 이게 무슨 거지 같은 소리. 아니 내가 왜 맞아야 돼 여기서. 뭐 이딴 거지 같은 회사가 나 있어. 어머, 진짜. 어디 가요? 울지마. 내가 이거 성희롱으로 고소할 거니까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울지마 울지마. 해리 선배님. 아 울지마. 고소해라 고소해. 이거 걸레 빤물이다.